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포착된 직후 대통령실은 전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다음 단계의 기준은 바로 북한군의 전투 개시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경우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포탄 지원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우선 다음 단계 조치로 방어용 무기 지원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방어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을 관찰하고 분석할 의무가 있다면서 모니터링팀을 보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군사기술이나 북한군의 실전 경험 습득 등이 결국 우리에 대한 군사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력을 할지는 이번 주 내로 추진될 우크라이나 특사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내부 동료를 막기 위해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 훈련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입소문이 퍼지면 주민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